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오늘 세상에 플레이브 애니 플러스 콜라보 카페에 온라인으로 제가 주문한 템들이 도착을 했어요. 플레이브 콜라보 카페에 제가 갔다 오고 거기서 사온 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품절이 된 템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얼마큼 이상 샀을 때 사은품이랑 또 오프라인에서 샀을 때 사은품이랑 다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 오프라인에서 산 템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따로 주문한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 너무 신난다. 짠, 짜자잔. 일단, 그렇게 많이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당일에 산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예준이 아크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준이 있고, 여기 돌고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아 아크릴, 그리고 하민이 아크릴이 있어요. 일단 예준이 아크릴을, 열 뜯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아픈데, 뜯겠습니다. 왜냐면 전열 세워주려고 산 거여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가 살짝 뿌연 거 보니까 이거 한번 벗기는 거 같은데 일단 벗기는 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 끼워 볼게요. 이렇게 끼우고 여기 이렇게 돌고래도 이렇게 끼워 가지고 네,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아이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어디에 끼울 수 있냐? 제가 그 지난번에 샀었던 그 디오라마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얘를 이제 끼워두면 되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걔를 잠깐 또 가지고 올게요. 짜잔! 얘가 지난번 콜라보 카페 가서 현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온 아크릴 디오라마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꽂는 데가 있죠? 여기다가 예준이 아니면 뭐 노아, 하민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며가지고 하면 되고요. 여긴 예준이 방이기 때문에 여기 예준이 방에 예준이를 꽂아놓으면 가장 예쁘겠죠. 제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꽂을 수 있는 그런 아크릴 스탠드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건 아니고 친구 거 대신 구입해준 거라 옆으로 빼놓고 이제 하민이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하민이 아니 하민이는 보존할지 세울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민이는 여기 이렇게 깜찍한 우리 하민이 그리고 이렇게 깜찍한 함냥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예준이 아크릴 연결 키링 얘가 현장에서 없어가지고 품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여기 요런 고리 모양의 이제 키링이 달려있고 여기 아래 이렇게 예준이 얼굴 그리고 예준이 하트가 달려있습니다. 보아하니 이것도 한번 베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 이렇게 하민이 제가 얘 라인을 사랑해요. 걔네들이 왔고 너무 좋다. 지금 이거 랜덤 포카가 이렇게 온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지금 예준이가 너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예준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보 카페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으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녀오셨다면 여러분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좀더 기간이 길게, 좀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가려고 세상에 대전을 갔다 왔어요. 근데 대전을 갔다 온 걸로 끝난 것도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거고, 저희 친구가 해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였던 거고, 애초에 뭐 합정은 제가 뭐 신청하려 그랬더니 딱 접속했더니 앞에 막 대기가 500명이 뜨고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다들 너무 플레이브를 너무 사랑하고 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음번엔 더 긴 기간을 가지고 더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